자, 오늘 해볼 게임 월월드입니다. 예전에 둠키퍼 재밌게 했었는데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로 나왔으니까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고 이게 다 장비인가 봐. 뭐 보석 같은 거 캐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돈키퍼도 일단 플레이 합시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또 해야 되니까. 약간 고독한 광부 같은 느낌이었지. 오. 좀 옮길게요. 이쪽으로. 광산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광산에 진입하려면 B키를 누르고 채굴. 아. 위에는 못 캐는 건가? 아, 이렇게? 자이렉스가 스파이더를 공격합니다. 스파이더 연결. 자, 위에 오는 애들.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내려서 계속 파주고 이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운영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체도 올리고 더 강력한 적들 나오면은 더 강력한 무기로 애들 조지고 뭐 그런 맛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하지 해도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땅 파는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오른쪽 밑에, 아, 왼쪽 밑에 보니까 괴물 오는 거 그런 것도 다 표시가 되네. 지금 광물이 두 개의 종류가 있거든? 이제 쪽, 이제 이거 두 개만 파고 올라가야겠다. 저기 애들 오겠다, 이제. 아, 이것도 이제 최고 용량이 있어가지고, 버려주고, 다시 와서 캐고, 버려주고 해야 되겠다. 이제 온다, 온다. 옆으로도 오네, 이렇게? 아, 한대 맞았다. 아, 속 터져. 잡았어.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스팀에서 이 게임 본적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나왔네. 업그레이드 하자.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제 전제 주인공 엑소슈트 윤리적인 채굴 자원 한 개를 추가로 드롭하고 이런 것들 옵션들이 있고요. 예. 머신건 로봇 스파이더 무기랑 기체랑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랑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저 재고가 15개 3개인데 18개까지 캐고 뭐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자수정? 다이아몬드? 3개만 더 캐고 하면은 자원 블록에서 10%의 확률로 자원 한 개를 추가로 드롭한다는데 10%면 좀 적은 확률 아닌가? 차라리 시추 효율을 더 높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광산 내에서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게 나을까? 일단 광산 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너무 좁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동할 때 그렇게 동선이 크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지금 업그레이드, 가장 먼저 해야 될 업그레이드는 바로 플라즈마 커터야. 그죠? 시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빨리 캐고, 예, 많이 캘 수 있겠죠? 역시, 똑똑하죠? 머신건은 약간 근데 이렇게 포신이 이렇게 움직일 때, 포신 움직일 때 약간 답답함을 좀 느꼈어. 그래서 총기 회전 속도 포신을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베어링을 업그레이드를 하겠어. 그러면은 5개 3개 남았는데 이거 외에 뭐 굳이 그닥 뭐 캘 수 있는 그 보석들 채굴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좀 단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보니까 보라색인 애들도 있고 초록색인 애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하고 가봅시다. 좋아요. 자 일하러 가자. 아 시원하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저는 이런 거 남겨놓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캡니다. 야 이거 뭐야 여기. 설계도 시스템이 있는데 강제 급탄 머신건 발사 속도 15% 개이득이죠? 좀 있으면 근데 애들 오는데? 근데 어디를 더 파야 될까 이제? 팔 데가 없는데 아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나 보다. 그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닌데? 광산 나가기? 아 맞네 맞네.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잠깐만. 발사. 야, 뭐 오버로드 같은 애도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처맞고 있지, 지금? 아니, 고정 못하나? 아, 이게 고정이 안 되는구나. 고정해놓고 할걸. 아씨. 나 지금 너무 처맞았다. 아, 쉣. 지금, 로봇에서 불 난다, 스파이더에서. 아이, 젠장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거구나. 광산 진입. 그러니까 광산 진입 상태에서 애들을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좀 잘 잡을 거 아니야. 아, 타이밍이 너무 구렸어. 괜찮아. 초반이잖아. 아우 시원하게 잘 캔다. 좀 더 뚫어놓고 한꺼번에 가져가자. 다 채웠어. 업글 가자. 확장탄. 머신건 발사 속도. 베어링 항상. 머신건 발사 속도를 높입시다. 오케이.
시간도 애매한데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맞아. 어. 돔키퍼 다음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전에 했던 느낌보다 좀 색다른데? 이동하면서 한다는 게? 아, 시원하다. 야, 이 맛이지. 밑으로다. 바로 바로. 안 돼! 다시 밑으로. 아, 속 터져. 포신이 느려! 업그레이드를 하길 잘했다 그래도, 그죠? 예, 무기도 강화돼요. 점점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 맛있죠. 심해 방송만 보다가 메이저 방송 처음 봤는데 메이저 방송 보는 맛이 있어요. 심해 방송은 뭐고 메이저 방송은 뭐예요? 메이저 방송은 뭐 유명한 사람 방송이겠고 심해 방송은 뭔데요? 그 심해가 인기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음지를 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10달이 그걸 이제 심해라고 표현하는구만. 업글 좀 봐봅시다. 13개 있고 9개 있고 한데 전 솔직히 기체가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스파이더 피가 벌써 3분의 1 정도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올 때 빠른 포신의 이동으로 빨리빨리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가장 시급한 건 포신의 이동 속도죠. 예. 인정하십니까? 인정받고 개추 주세요. 예. 포신 한번 이동해볼까요? 얼마나 빠른가? 어? 뭐야? 장난하나? 아니, 이게 맞아? 아, 잠깐만. 아, 이제 왜 애들 온다? 아니 왜 이렇게 느린 거 같냐? 아까 그 저거 저 오버로드 같이 저 생기네. 제 맷집 꽤나 세던데. 와, 나 이번에 많이 맞겠다. 어? 양옆으로 너무 많이 오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난이도 보통이야. 아니 몇 마리야. 아니 올챙이 몇 마리야. 야, 피다는 거 봐. 아니 아. 수리가 있나 볼게요. 로버 스파이더 수리. 체력 15% 회복. 근데 이거 구매가 안 돼요. 새로운 자원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초록색 새로운 자원. 저거 뭐, 저 다시마를 캐야 될 것 같은데, 다시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그럼 닥치세요. 그럼 닥치세요. 아, 씨, 다시마 어디서 나와? 아, 해녀블루라고? 아니, 다시마가 안 나와. 내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공부해도 되게 진도 늦게 가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춰주는 그 진도대로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기체가 저렇게 개박살 나지 않아야 되는 때인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뭔가 대단한 걸 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가져가면 큰 거, 뭔가 큰 거 준 거 줄 거 같은데? 뭐야 이거? 도킹 스테이션. 180초마다 스파이더에서 광산 내 이동 속도와 시추 범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휴대용 유도 부스터를 생산합니다. 180초마다. 그래. 근데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구나. 업그레이드 하고 애들 올 거 대비하자. 이번 못 막으면 터진다잉. 와, 나중에 업그레이드 범위 미쳤다, 이거. 철갑탄. 나중에 막 레이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총기 베어링 향산도 안 되고 지금 뭔가 총탄 분산을 낮추는 거 14개니까 요거 삽시다. 피해량 증가? 피해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집탄율을 높일 것인가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집탄율을 높일 거예요? 아니면은 총알 데미지를 높일 겁니까? 역시 데미지를 높여야죠. 예, 갑시다. 피해량 높여야지. 아까 그 오버로드 같은 애 너무 세더라. 온다 온다. 막아보자 막아보자. 어디서 오니? 오른쪽에서 오니? 위에서 오니? 죽어주라. 그렇지. 아이씨. 와. 업그레이드를 해도 체감이. 아, 이거 스파이더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점점 광산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확실한 건 뭐냐면 이번 판 망했어요. 인정? 확실한 건 이번 판 망했습니다. 아, 이거 다이슨 청소기 이거 너무, 이거 V8이네. V14쯤 되면은 이제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가지고 갈 텐데, 이거 보따리가 즐거워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한 번 갔다 왔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애들 나와. 미치겠네 이거. 아, 노답이다 진짜. 이제 이속 올려야 돼. 속 터져 이씨. 아, 이게 맞냐? 아,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이러다 스파이더 터진다. 광산 여기 말고 다른데 가는 거, 다른데 가고 싶다. 이 지금 광산이 CR이 지거. 오케이. 이거 들어가야지. 오버로드부터? 와, 나 터진다. 이거. 와, 너무 세다. 이거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이게 보통 난이도냐고. 아, 스파이더 터졌네. 난이도 개 높아. 근데, 벽을 많이 캐니까, 보석 없는 벽도 계속 캐줘야 되네. 오른쪽 위에 지금 2915원 있거든? 이걸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 좋아 좋아. 할만해. 스파이더 속도 40% 올라가는 거. 엔진 NK2.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게임 스트리머 코트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게임 스트리머 코트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가장 먼저 사야 될 걸 살게요. 이거는 한번 사면은 끝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원 흡입, 청소기 용량, 유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 돈을 잘 써야 돼요. 지금 딱 3,000원이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난 지금 3,000원이었잖아? 로켓 런처에서 500원 사고, 자원 흡입 청소기, 청소기 용량, 1,500원, 그래서 2,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0원으로, 요거, 요런 거 하나 사주면 좋거든. 근데 지금 돈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새로운 광산에 입장할 때 스파이더가 자동으로 5블록을 시추해준다. 요것도 괜찮네요. 저는, 유도미사일, 아니, 알았다. 청소기 용량 사고요. 플라즈마 드릴 레벨 올릴게요. 예. 요거 두 개 사주고 갈게요. 돈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쉽긴 한데, 일단 갑시다. 출발합시다. 깨달아 버렸다. 와, 이렇게 뚫어주네. 일자로 야무지게 뚫어준다, 이거. 어? 여기 새로운 광물이 나온다. 어, 근데 캐지는 거 개답답하네. 이거 뭐 마인크래프트 마냥 그 곡괭이 레벨 올려야겠다. 나무 곡괭이 말고 쇠 곡괭이 뭐 이런 걸로. 그런 느낌으로다가 답답하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대한민국 최고의 국외선양 스트리머 BTS급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듣고 스트리머 DJ 코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과찬인데요. 좀 너무 예. 고맙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 뭐야? 세 마리였어? 겨우? 일단 플라즈마 커터 바로 올릴게요. 답답해. 여기 다시마 나오네요. 여기 다시마 나오니까 이게 이걸로 체력 수비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번 판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판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광물이 계속 안 나와요, 지금. 광물 안 나와요. 광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열받거든요. 나오네요, 광물. 자, 빨아가고. 자리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뭐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7개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머신건 발사 속도. 예. 머신거 발사속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그냥. 시간도 되게 애매한데.
아! 안 돼, 맛있어. 아! 응, 안 아파. 자리 옮기자. 여기 쓰레기야. 어허. 갑시다. 여기는 시원하게 잘 뚫린다. 아, 보니까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잘 뚫리고 덜 뚫리고 그런 것 같아요, 벽이. 그죠? 어. 뭐 금방이네 뭐. 자,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죠? 요것만 키워 갑시다. 지름길 만들어서. 괜찮았어요, 이번에 수확. 좋았어요. 업그레이드 하고 가죠. 탄창 피해? 일단 오버로드 나오니까 오버로드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 탄창이래. 총알 피해.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고 갑시다. 아, 좋았다. 좋은 판단이었다. 공격력 올리는 거는 아주 좋은 판단. 얘까지 한 대도 안 맞고 잘 잡으면은 좋았다. 에이, 깔끔했다. 좋았다, 좋았다. 아, 순조롭다. 하나 부족했어. 잘한다. 나 지금 잘한다. 나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 갱도가 부실하면은 빨리 뜨는 그런 감도 좀 필요해 지금 보니까. 그지? 이 갱도가 아주 쓰레기 갱도야.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광산 뜨고 다른 갱도 찾으러 가야 돼. 다른 갱도로 이동. 텀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게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애들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나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다 박자. 자, 뚫어주고. 그렇지. 뭐야, 여기? 아니? 아니, 이런 횡재가? 아니, 아니야. 이거 싸우고 가야 돼. 이거 싸우고 가야 돼. 싸우고 가자.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오케이, 포신 속도 싸워야 돼. 이제 이거 그냥 뇌 비우고 하기 좋은 게임이죠. 뇌 비우고 하기 좋은 로그라이크 채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포신 위에서 아래로 옮기면서 쏘고 있으면 쟤가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집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너무 많이 쳐맞았다. 생각보다 많이 맞았다. 이거 집탄율 중요하네. 탄 분산 줄이는 거 이거 중요해. 정확도가 중요하거든. 가자.
여기 왕건이다. 여기 좋다.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이, 여기 왕건이네. 이거 시간 계산도 잘해야 돼. 왕건이다, 여기. 자, 요거 이제 총탄 분산을 바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 확실히 좀 탄이 덜 분산되니까 멀리서부터 때릴 수 있어서 좋아. 근데 한 대도 안 맞을 자신은 없어. 와, 이거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 짜증난다. 아, 사방 군대에서 공격해오니까 짜증난다, 진짜. 아니! 아니, 중간이 없어, 애들이. 아. 아니. 아니, 너무 처맞았다, 진짜. 괜찮아. 나한테는 수리할 수 있는 이 자원이 있으니까, 체력 15% 회복할 수 있거든? 수리해, 수리해. 하나 더 해. 아니, 하나 더 해. 이러면 피 만땅이잖아. 좋았어. 자, 다음 광산 가자. 다음 광산 가자이. 아, 시간 아깝다. 다음 광산까지 가는데 이거 스파이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 그리고 광산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올라가는 거 맞아 이거? 아니 뭐야, 광산이 안 나와. 아니, 아니, 아, 아, 게임에 빈정상한다. 아니, 이거는 죽으라는 거잖아. 아니, 아니, 아, 유도 미사일 하나 사자. 유도 미사일 사고 프레데터 미사일 발사. 피해 150짜리 1500짜리. 아, 돈이 부족하네. 아, 요거 3500원짜리 하나 더 사면 기가 막힐 텐데. 일단 3500원 무조건 벌어서 나와야 돼 이번에. 스파이더 내구도 갑주로 올리는 거지. 하나 더. 오케이. 이러면 좀 더 오래 버티겠지. 광산 하나를 좀 진득하게 파봐 형. 유도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는데. 아, 오케이. 광산을 나도 지금 파고 싶거든. 아, 근데 그 감이 없는 거야. 여기서 더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에 그게 있으면 빨리 빠져야 다음 광산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니. 안 그러니? 광산 하나를 진득하게 파면은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답이야. 그렇지. 일단 나는 여기서 이제 동선을 파놓는 거야. 빠르게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초반에 빠른 파밍을 좀 하고. 어 이러면 딱 시간이 맞거든. 딱 좋잖아 지금 그지? 자 이제 가야 돼. 어 이제 12개 아 국룰은 처음에는 플라즈마 커터 올리는 게 맞아. 시추 효율 그 다음은 베어링 향상 업그레이드는 최대한 빨리 해놓는 게 좋지. 그래야 효율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자 뭐가 올 건가. 위에부터 자 이거는 빨리 시추 아 빨리 광산 탈출해주는 게 좋아. 딱 보면은 보이거든. 어 빨리 손절하고 스파이더 이동하는 게 맞아. 이 다음 판에 이제 애들 올 때 그때 유도 미사일 쏴볼게. 가자. 아이 달다 에 달아. 야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채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어? 달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오니? 어, 이렇게 빨리 와, 씨. 유도미사일 받아라. 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일단, 내 스파이더의 내구도 보여? 건재하잖아. 자 이제 17개 6개인데 아 어떻게 하지? 뭐부터 가지? 플라즈마 커터 요거 하나 더 올려버릴까? 그래서 아싸리 빠른 파밍을 해가지고 빨리 가져와서 하는 거. 그렇지 채굴이지 채굴. 홀리시 시추 효율 20% 에? 광산 내 이동속도 10%? 아니 10%지만 느껴진다. 야 이 광산 빠르게 손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테두리 다 까주자 이제 그냥. 야야 이거 테두리 다 까주자.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어 좀 진득하게 팔 필요가 있었네. 아 맞아 저런 비밀 공간이 있었네. 이 속도 얻었고. 아 개꿀이다. 이번에 조금 오래 길게 가서 돈 좀 많이 모아서 가야겠다. 기지 갔을 때 금이환향 해야겠다. 가자. 하 쉣 땜! 아! 땜! 와우!
와우! 땜! 이거야. 이거지. 오, 홀리 땜! 어쩐지 너무 어렵더라 게임이. 모든 블록에서 5%의 확률로 자원 획득. 너무 좋아. 어, 홀리 쉣. 땜! 어, 기다려. 다이슨으로 열심히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야. 이제 다 찼어. 그만해! 그만해! 잠깐만. 잠깐만. 나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자. 포신 속도. 그리고. 파워. 좋았어. 두 개는 업그레이드 했어. 가자. 오케이. 아, 피해가 크지 않았어. 유도탄 좋았어. 왜 이래? 아이, 시간 낭비했네. 와, 여기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좋았다, 좋았다. 아니, 근데 아, 또 짜증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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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아니. 이게. 잠깐만. 뭐야. 아니. 와씨, 야, 이 미친 것. 이건 위로 올라가는 방향, 밑으로, 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인데, 스파이더 이동 속도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아. 유도미사일 다음 걸로 가볼까? 스파이더 속도로 갈까? 근데 3,500원짜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첫광산처럼 다 안 캐고 가면 점점 광산이 안 나온다고? 그거 확실한 이야기야? 알았어, 나 그럼 광산 깨끗하게 털을게. 맞아? 나 그럼 광산 깨끗하게 턴다. 광산 엄청 깨끗하게 털려고. 안 되겠다. 패드 안 써. 키마 쓴다. 키마 간다, 키마.
아, 이번에 수학이 별로 안 좋다. 더럽게 안 나오네. 야이. 업그레이드. 아니, 너무 적게 벌었어. 일당 쓰레기네, 이거. 아이, 정말. 깊은 곳에서 코딱지만큼밖에 안 나오네. 와, 여기 뭐 이렇게 깊냐? 아, 이제 그만, 그만, 그만. 돌아가야 돼, 이제. 어이, 김씨, 그만해. 그만해! 멈출 수가 없어. 어, 다쳤어, 다쳤어. 가자, 가자. 14개, 5개, 오케이. 아, 근데 아까 플라즈마 커터 레벨 2짜리 미쳤더라. 효율 쳐돌았던데. 이번에 좀 버텨보자, 그냥. 어, 버티자. 버티고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하고, 그러고 가자. 채굴 양이 중요하지, 뭐. 어쨌건 모든, 그거는 저긴데. 채굴에서 나오는 건데. 채굴 양이 가장 중요하지, 뭐. 얼마 안 맞잖아, 초반에. 그럼 이거지. 어, 못 주워온 거 주워오고. 아니, 장난하냐. 아니, 뭐야, 얘 왜 이래. 청소기 고장났어. 어, 저거 뭔가다, 이거. 이거 뭐 맛있겠다, 이거. 이거 왕건이 하나 건졌다, 이거. 왕건이가 하나 건졌다. 왕건이가 하나 걸렸다. 보자. 180초마다 스파이더에서 폭탄을 생산합니다. 폭탄을 제법 광산 안으로 운반하, 다이너마이트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다이너마이트 던지면은 꽝 터지면서. 좋아요. 요거 사주고, 12개 더 있는데, 이제 광산 이동 속도.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올리면 안 되는데, 그지? 머신건도 좀 올려주긴 해야 돼. 근데 데미지 올리는 건 좀 힘들고, 발사 속도, 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이 뽕이 미쳤네, 이거. 여기 뭐야? 엄청 넓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 가야 돼 이제. 가자. 아, 올 텐데 애들. 아하. 왔겠다. 야야야야야야. 엇그라고 가실게요. 18개 있으니까 18개로 탄분산. 오케이. 좋아. 가자. 죽어. 오버로드부터. 오케이. 잘 터쳤어. 아, 속 터져. 좋았어. 가자. 아니, 안 조졌어. 내거 지금 내구도 얼마나 있는데. 괜찮아. 아직까지.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귀찮네. 아니, 너무 느리네. 여기 되게 넓다. 여기도 뭐 비밀 공간 같은 거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쭉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여기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 뭐예요, 이게? 샷건? 총탄 분산도가 높고 발사 속도가 낮지만 가까이에서 발사할수록 위력이 급증합니다. 아, 가까이 붙은 애들한테. 아, 이런 게 또 있어요. 어, 그래. 아까 말했잖아. 초반 광산 파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왔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둠키퍼라는 게임을 했을 때 그때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때는 이 돌 안에 뭐가 꽂혀있는지 그리고 대충 이게 그 광산의 그 모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팔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그 끝까지 팔려고 하니까는 깨끗하게 팔려고 하니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때 시청자들한테 잔소리 먹었거든. 샷건으로도 교체할 수 있네? 총을 수합해가지고 쓰라는 얘기야. 와, holy fucking shit! 일로 와. 샷건 한 대 맞자. 홀리 fucking shit. Damn. 지린다. 미쳤다 이거. 아, 잠깐만. 나 이속 올리자. 강해졌다. 에. 강해졌어 확실하게. 이거 이제 광산 내 이동속도 올리자. 이제는 이속을 올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다 캤어. 이동하자. 아, 키가 좀 헷갈리네. 잠깐만. 광산 나가기. 아까보다 덜 속 터진다. 어. 잠깐만. 저기. 어, 나온다. 어. 초조해지네. 가자. 와, 씨. 여기 노다지다. 걔는 속도 봐라. 아이씨. 쳐돌았네. 어, 잠깐만. 어.
야야야 아 이거 왜 안 빨려? 아 정말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머리가 좀 하얘지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 피해량 뭐야 왜 이래 아니 왜 참 침착하게 아 피해가 크다 피해가 커 그리고 아 어 아 씨 머리로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파고 있어 나 지금 oh, Holy fucking shit Damn 60초마다 시프트키를 눌러 짧은 시간 동안 아 저 대시 생겼다 업그라자 총기 회전속도 2개 올려버렸어 그냥 여기는 여기 이 두 라인은 빠르게 해야 되는 라인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이 그래 포신 이동속도가 이 정도는 돼야지 좋아 어 저거 어디 가니? 어 좋았어 잘 맞췄어 뒤져 뭐야 아니 뭐야 한 대도 안 맞았잖아 땜 폭탄? 나중에 쓰려고 아! 나중에 왜 쓰지? 있을 때 빨리 쓰는 게 맞는데? 폭탄이 어딨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폭탄? 맞아 여기서 폭탄 다이너마이트 던질 수 있다 그랬잖아 별다른 아 아닌데 이건 머신건 샷건 고르는 건데 업글 하고요 업글하고 하실게요 탄창 피해 총알 피해 총알 피해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이속을 올릴 것인가 아 근데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아 아 스파이더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건가 봐 그지 이거 이건가 봐 갈 때 요거 아 이 그러네 방금 저기 빨았잖아 이거 아 이제 오케이 어 이렇게 했다가 오케이 확인
아, 홀리 씨, 너무 좋았다. 빨아가자 이거. 빨아서. 어? 어? 뿜. 다시 가서 놓고 다시 와서 다음 광산에서 터뜨리는 걸로. 오케이. 이속 올려주고. 오케이. 와, 요 라인 다 뚫었다. 가볼까? 얼마나 빠른가? 별로 그닥. 처음에 비해서는. 게임 재밌다. 자, 바로 나오네. 바로 다음 강산 나왔어. 잘 캤다는 얘기지. 연결하고 업글부터 조지고 갑시다. 업글.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자원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라서. 뭐야 이거. 드릴 비트를 세 개로 쪼갭니다? 오줌발 세 발로 트리플 샷으로 나간다는 거야? 부채꼴로? 그러면은 내 앞에 벽 세 개 있으면은 푸시! 땜! 오케이. 버티자. 쟤네 지금 총으로 공격하는 애들 좀 빡세네. 아프다. 야야야. 습. 뿜. 홀리 쉣. 별로. 그닥. 지금 있는 부스터는 돌아갈 때 쓰자. 최대한 멀리 가자. 그리고 홀리 뭐야 이건. 발사속도 10% 사격당 펠릿 10. 펠릿이 뭘까? 펠릿이 뭐야 여러분들? 사격당 펠릿? 무슨 뜻일까? 아, 근데 청소기 저글링 이거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 총알이 더 나간다고? 자원 블록에서 10%의 확률로 자원 한 개를 추가로 드롭합니다. 플라즈마 안정성, 플라즈마 드릴 범위. 더 멀리 쏴가지고 빨아들인, 더 멀리 쏘겠다는 거잖아. 요거를 갈까? 요거 가자. 플라즈마 안정성. 요게 좋을 것 같아. 멀리 캘 수 있으니까. 레인지를 더 길게 가져간다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대기하자. 대기하자, 대기.
앞에 온 애들 샷건으로 정리해야겠다.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Not bad.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홀리 댐. 가자. 뭘까 이번엔? 비어있는 광산 입구에 포탑을 건설할 수 있음. 포탑? 자동으로 적을 공격하며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산 입구에 포탑을 건설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광산 근처에 건설을 구조물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어! 건설했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야 뭐야! 아니 이렇게... 지리는데? 와 뭐야? 얘 약간 스커지 같은 애들이네. Holy shit. 아, 나 이제 좀 약간 프로 광부 같아? 가면서 던지고 가는 거 좀 멋있었다. 무심하게 노룩으로. 뭐야? 뭔 소리야? 2초 1초 뭔데? 뭐가 또 와? 어 잠깐만 뭐 오나보다. 뭐가 오나보다. 잠깐만 저 뭐야 뭐가 꿀렁거리는데? 뭐지? 뭔데? 내 캠 위치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냥 존나 꿀렁꿀렁 거리는데? 어, 뭐야?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피해야 되는구나. 피해야 되네. 아, 근데 아, 다시마가 없어 가지고 이거 지금 수리를 못 한다. 이속이 부족해서
맞을 것 같아.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어? 견딘 건가? 견뎠다. 나 견뎠어. 나 견뎠어. 피가 얼마 없긴 하지만. 12시에 나오는 저 속도, 저 시간이 다 되면 보스가 나오나봐. 그래가지고 저거를 견뎌야 되나봐. 뭐 잘 피하면 되겠지. 근데 스파이더 이동 속도를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놔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뽀록으로 10%로 자원 한 개 더 채취하는 거 이거 가져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가 다른 자원들이 따 나와줘야 되는데. 아 젠장. 어떻게 살긴 살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일단 뭐 한 대까지 해봐야지. 야 내일도 방종하고 이거 할 생각에 벌써부터. 내일도 방종하고 이거 해야겠다. 재밌다. 보는 맛도 나름 좀 있고. 업그레이드 더 할 수, 이게 저기가 돼야 돼. 어, 폭탄 있네? 샷건. 아, 어? 어? 이거. 발사속도 20% 포타 프린터 사격당 피해 20% 오케이 오히려 좋아. 샷건 발사속도 10% 일단 이 광물 종류를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놨어. 안 돼, 안 돼. 한 대가 아쉬워, 한 대가 아쉬워. 아유, 두 대 맞았어. 아유, 세 대 맞았어. 여기 다 캤었나? 와, 나 만 원 뭐 넘게 가져가고 있네, 지금? 했었구나. 근데 어차피 안 써야 됐어 광물 때문에. 어, 빨리 이동해서 위에다가 저 폭탄 떨궈 갖고 좀 깨주고. 가자. 어 뭐야 여기다가 짓는 거 말고 안 어? 뭐야 저게 포탑 프린터? 여기다가 다시 지을 수 있나? 아, 나 게임 시스템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여기 건설 가능한가? 어, 되네. 아, 이거 15개로 건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포탑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인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보너스다.
아 15... 야 한 개 부족해 미친 거 아... 아니 한 개 부족해 여기 좀 있으면 애들 오는데? 내려가는 게 맞지 맞자 맞아 맞아 내가 올라가면서 야 버텨 버텨야 돼 에이. 근데 괜찮아 난 만 원을 넘게 가져왔어 스파이더 속도 무조건 올려야겠다 40%씩 올라가니까 엄청 빠르잖아 외피는 많이 올렸고 이제 9,000원, 9,300원 있거든? 위로 올라가는 속도 좀 더 빠르게 7,000원 있는데? 스파이더 속도 하나 더 그리고 스파이더 처음에 이제 그 시추 그 뽀개주는 거 올려놓고 난 여기서 방종 700달이 깨지기 전에 재밌었다 이거 맞지? 재밌다 재밌다 간만에 할 게임이 좀 나온 듯 어 저 인사드리고 저 인사드리고 예 오늘 저녁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어 저녁에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합니다 만약에 못하면 공지 쓸게요 네 그럴 일 안 만들게요 제 되도록 가겠습니다 빠이 재밌었다